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로저 이상용입니다. 제가 목 감기가 많이 걸려서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야 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학원에서 멋진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빨리 3월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기본 강의 때 같이 호흡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올해 시험은 이제 끝났고요. 1월 14일 총평도 내드렸습니다. 우리 프라임법학원 학원에 오시면 제가 써드린 총평과 향후 수험 대비 그리고 오늘 할 내용 중에서 조금 겹치는 오리엔테이션 끝날 때쯤 이제 내년 시험 대비 기본 강의, 문제풀이, 마무리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겁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좀 간략하게 하면 지금 원래 프라임 법학원에서 지금 5급 공채 헌법 강의하고 있고요. 제가 내드린 자료 두개 중에 표지가 있는 헌법 보충 문제 그 표지를 보시면 제 사진 밑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학원들, 우리 학원 말고도 저는 이제 노량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측에는 이제 책들이 있고 잠시 뒤에 그 표지와 하나 더 있는 프린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사용할 책에 대한 샘플이에요.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돼서 2월 말 출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오늘 약한 3, 40분 정도에 걸쳐서 우리 전체적인 커리큘럼 한번 개관해보고 헌법 올해 시험 어떻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고득점. 제가 우리 경정승진헌법 프라임법학원에서 하기 전에도 제 유튜브나 다른 강의 또 통해서 알고 계시는 이제 현직 분들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정말 헌법은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클로저의 개념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 시험을 끝내드린다는 의미의 클로저입니다. 저도 물론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고 한화이글스 골수 팬이자 미국에서는 양키스 야구를 좋아하는데 미국 야구에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한화든 메이저리그든 클로저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에 빨리 합격 혹시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왜? 올해 저를 만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경청님 되시는 겁니다. 자, 자신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실 강의 교재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써드린 대로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차는 있게 되는데 저 프로필 그 표지에서도 이제 책이랑 학원을 보시면 이 학원도 지금 다쓴거 아닙니다. 조금 뺐는데 1년이 좀 톱니바퀴처럼 강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제가 노량진에서 이제 경찰관부 쪽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이 프라임법학원에서 5급 공채, 그다음에 이 경정 승진, 이 커리큘럼 일정은 여기에 내드린 대로 웬만큼 다 제가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실제 결과도 처음에 이렇게 OT 때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한 번의 예외가 있었으니 작년 4월에 테니스 치다가 다리를 다쳐서 한 달간 강의를 못해서 전체 커리큘럼이 다 밀린 적은 한번 있습니다. 강의한 지 6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올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더그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월, 4월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3월 중순에 시작할 확률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강의들 순서들이 좀 밀려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자, 저렇게 기본 강의를 3, 4월에 우리가 내년도 1월 셋째 주 토요일이라고 일요일이나 토요일로 생각하실 때 올해가 14일이 아니었죠. 근데 올해가 15일 날그 봤던 기억으로 일요일 날 제가 총평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날짜가 조금 한그 숫자가 가물가물하네요. 자, 요렇게 24년도 셋째 주 일요일이나 토요일로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좀 이따가 요 각각의 횟수도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 7월, 8월 사이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마무리 강의로 10월로 잡은 이유는
시험이 두 달 전쯤에는 마무리 강의하고 시험 직전에 혹시라도 바뀐 법 또는 아주 중요한 헌재 결정이 나왔다면 제 유튜브에도 올리지만 우리 그 학원에서 뭐 짧게 강의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하고 개정법은 챙겨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뭘로 사용할 거냐. 지금 2교까지 저한테 왔어요. 1교는 넘어갔다가 다시 출판사에서 보고 와가지고 지금 요 제목으로 제 모든 강의에 다 공통적인 그 저의 강의만의 하나 클로저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왜 클로저인지 보통은 요 핸드북이라는 요 제목으로 마무리 강의 때만 사용하는 쿼리가 많습니다. 과목별로. 그런데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저희는 물론 기본서는 제가 이제 자료는 따로 드릴 예정이지만 왜냐하면 축약한 문구들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핸드북은 말 그대로 사이즈가요 이거 지금 제가 바로 앞 시간 끝나고 이제 왔는데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예요 조그만 자 이런 사이즈 형식에서 기본서보다 판형이 작은 건데 두 권으로 당연히 나옵니다 이유는 1권은 저희는 3편 시중에서는 통치구조론이라고 하는 3편 저는 우리 그 대학원 스승님 그 교과서 편제에 맞춰서 이 명칭을 국가구조론으로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통치구조론이랑 그래서 헌법 3편을 2권에다가 담고 있고요. 헌법총론 1편 플러스 2편의 기본권론 여기를 1권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모든 경찰 수험생분들의 공통적인 분모잖아요. 공통 분모. 그리고 저희는 물론 요즘은 오락가락해요. 제가 5년치 기출분석표는 기본 강의 때 내드릴 건데요. 5개년치 통치구조론에서 몇 문제 나오고 기본권론에서 몇 문제 나온 그 분석표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기본 강의 때 나눠드릴 건데 3편이 옛날보다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핸드북 1, 2권의 편제가 이렇게 돼 있다. 2월 예정인데 저희 강의가 3월 중순이니까 시험 전에 무조건 아니 우리 그 강의 전에 무조건 책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충 프린트라는 거 잠시 뒤에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항상 책을 내고 나면 기본적으로 쌓이는 게 뭐예요? 모든 법과목에서 첫 번째 헌재든 대법원이든 판례 그리고 자주 개정되는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도 우리 헌법의 일부지만. 5판째 지금 책이 이렇게 핸드북으로 공직선거법도 있는데 이 핸드북의 위력은 제가 어떤 강의에서든 다 실험을 해가지고 전부 아마 그 반응이 좋았고 적중시켰던 컨셉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직 분들 공부할 시간 많지도 않고 힘드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 상태에서 문제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려고 만든 책이 핸드북입니다. 이름 핸드북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핸드북의 페이지가 2, 300페이지가 아니에요. 물론 3권은, 2권은, 3편이 있는 2권은 지금 한 280페이지로 제가 줄였고 1권은 650 나왔는데 530으로 조금 줄였는데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기출지문, 저희 경정승진 기출지문은 거의 다 꼈습니다. 2023년 거. 자, 이거 이 40문항 자세한 해설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끼느라고 그래서 기본 강의 때 문풀 전에 우리 다 나눠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교재인 핸드북을 문제풀이 마무리 때까지 사용하는 게 다른 커리큘럼, 다른 과목 또는 다른 똑같은 우리 헌법의 다른 교재보다 완벽한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핸드북 보시면 안에 OX 기출 지문이 물론 많지는 않아요. 지금 갈수록 이제 많은 바운더리의 기출 지문을 제가 끼겠지만 초판이다 보니까 이 출간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냥 기출만 끼다가 출간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제가 제한은 시켰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보충 프린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신 판례라든지 개정법 또는 문제풀이에서는 타직렬 기출 중에서 우리 문제풀이 한 다음에 나오는 기출들 헌법 기출은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모두 본 책 말고는 다 PDF 파일로 드립니다. 받아보시면 오늘 드렸던 문제 보충 프린트나 우리의 그 핸드북이라고 하는 교재 샘플처럼 아주 컴팩트하고 이쁜 폰트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부터 마무리 강의까지 끝까지 사용하는 핸드북을 그리고 요 문제 프린트는
지금 나눠드린 샘플처럼 자세한 해설과 함께 드립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핸드북은 모든 판례를 원본을 그대로 긴 장문의 그 원본 판례를 가끔 이제 심화학습 해가지고 제가 더 조금 세부적으로 실어드린 리딩 케이스가 있긴 하나 여기서는 많이 축약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설마저 축약되면 여러분 판례는 출제 포인트가 어느 한 부분을 컨트롤 V, 컨트롤 C로 문제도 되지만 그 판례에서 이번에 안 나왔던 포인트에서도 문제를 내는 게 교수님들의 최근 경향입니다. 그래서 기출 판례를 보시더라도 그 판례 전체의 맥락을 알고 계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교재와 대략의 강의 일정을 보셨고요. 시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 판례라 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 표시해 드릴 때 헌결로 우리 그 기본서와 문제 그 프린트에 다 헌결로 씁니다. 그래서 헌재 판례 여러분 헌재 판례는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숙명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잠시 뒤에 화면에서 어떻게 그 많은 양의 판례를 우리가 고득점 시험을 위해서 대비를 할 거냐 키워드는 소거법인데 그거를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가끔 나오나 크게 걱정할 바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들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헌재 판례를 잘 잡는 거 이게 보통 시험에서 가장 큰 헌법의 출제 경향의 특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헌법은 판례는 판례대로 조문은 조문대로 따로 그 영역이 구분돼서 시험에 나오기는 하나 판례와 조문이 같이 플러스 돼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문은 역시 헌법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헌법 조문이 중요하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도 보여드리고 문제 풀이 때도 볼 건데 저희 경정 승진 헌법 시험 문제 이런 기출 문제도 있어요. 12조 신체의 자유에서 자 문제는 길죠. 자 얘를 이렇게 바꾼 문제도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를 누가 잘 했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소거법으로 지워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지만 이런 거 숨어있는 이런 한 글자 찾기 이게 헌법 조문에서 그리고 승진시험 특징이 제가 올해 해설까지 다 다뤄보니까 갈수록 함정을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그걸 다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조문에서는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헌법 부속법령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어디까지 범위를 할 건지가 가장 애매한 자 그래서 잠시 뒤에 화면으로 부속법령에 대한 전체 대략의 구조를 보시면서 우리가 범위를 어떻게 좁혀나갈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먼저 뽑는다면 헌법 조문이에요. 얘가 아닙니다. 헌법 조문이 가장 중요하고요. 헌법 한 번도 공부 안 하신 우리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없으실 건데 헌법 조문하고 친해질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 특히 길고 암기되지 않는 헌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 헌법 조문하고 친해지면 나중에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손들고 튀어나와요. 경감님 이게 저 답이에요 막 하면서 막 튀어나온다고요. 그런 거 경험하실 겁니다. 기출문제 보시면서 백점방지 5% 있죠? 저런 거는 틀려주시면 나머지 문제에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으니까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다가 판례 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토 나와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기니까요. 백점방지 교수님께서 내시면 틀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신 판례부터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 원래 중요한 논점을 담고 있는 리딩 판례까지 공부를 향후 대비용으로 할 겁니다. 조문은 헌법은 1조부터 전문 포함해서 130조까지인데 완벽하게 헌법 조문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많이 부속법령은 가능한 한 기출된 거 위주로 조금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고난도 문제 이렇게 해서 목표 점수
90점. 4개 틀리는 걸 목표로 하시고 실제로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 2개 틀릴 수도 있고요. 뒷걸음질 치다가 찍어서 맞아서 100점도 맞을 수는 있으나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 골로 갑니다. 양에 치여서 100점 맞을 수도 없고 점수만 더 내려가고 있어요. 자, 나침반이라는 이름의 출제 경향은 우리 시험은 우리 지금 제가 이번에 핸드북 완투에 일단 작년에 첫 시행된 경찰 간부 40문제, 그 다음에 우리 그 순경 공채 1, 2차 있죠? 그거는 전체 문제를 넣지 못했고요. 올해 1월 우리 그 저번 주에 끝난 우리 이번 경정 승진은 모든 40문항의 모든 지문을 완투에 닦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끼는 거, 이게 늘어나면 볼륨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제가 하고 있는데, 다른 시험 기출 중에서 가장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거는 우리 같은 그 경찰 쪽 시험이라서 말할 것도 없고, 소방간부 시험 중에서 25문항 오지선다로 나오는, 여기에서도 시험에 우리한테 나오는, 우리보다 먼저 나오는 판례나 그 조문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 때 문제로도 드리고, 추가할 게 있으면 추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PDF 파일로도 드립니다. 7월 말에 저희 시험, 이제 그 경찰 간부 시험이 있거든요. 경찰 간부 시험 보고 다시 또 추록으로 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가시면 결국은 책이 요 핸드북 완투하고 뭐만 생기면 돼요? 추록. 자, 그래서 얘만 반복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월 말 40문항 4지로 시행되고, 물론 경찰 간부하고 순경, 기본권까지입니다. 출제 범위가. 그래서 나머지 3편에 해당하는 기출 지문들은 다양해요. 벌써 올해 거 끝난 것 중에는 변호사 시험이 있어요. 1월 초에. 이 기출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시의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가장 예전으로 말하면 사법시험처럼 문제가 정치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 중에서 필요한 것 같다가 추록으로 나눠드리고요. 너무나 많은, 예를 들어서 5급 공채부터 입법 고시 블라블라블라 법행 법무사 법원 9급 많거든요. 그중에서 모든 것 갖다가 그 난삽하게 끼진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로만 제가 우리 그 추록 형식으로 다 드린다는 거. 결국은 제가 우리 그 현직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도 보니까 헌법도 고득점해야 돼요. 40문항에서 많이 맞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강의를 해서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판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다 못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일단 이런 상투적인 거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부리면 100점 못 맞아. 나는 목표가 90인데 95점 맞을 수 있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제 100점도 맞을 수 있다라고 욕심을 버리시기 바라고, 조문은 암기하는데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의외로 100점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조문은 정확히 암기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하면 이거는 다시 내 후년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모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암기 못하면 모르는 게 낫습니다. 세모 돼가지고 시간도 보내고 문제도 틀리고, 최악의 방법입니다. 자, 판례는 소거법인데 소거법으로 해야만이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헌재 결정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에는 초보자분 아니시라면 이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헌법 불합치 매달, 여러분 여기에 매달 보통 많이 나올 때는 여러분 7월 달에요. 제가 5공치 때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에 얘가 8개 이상 나왔어요. 나머지 합헌, 인용, 기각 이런 판례들까지 공부를 다 하게 되면 판례 문제를 대비를 하고 풀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하는 시험에서는 이걸 소거법으로 얘들을 암기하고, 물론 위헌 불합치에서 평등권 쪽으로 가면 위헌 불합치도 못 외웁니다.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그것도 1번부터 막 66번까지 있으면 제가 핸드북에다가 막 44번부터 막 넣기도 했고 요약서에다 넣어보기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 핸드북에는 요약으로 66개 다 넣어버렸는데요. 자, 평등권 쪽에서는 이런 판례도 있는 거예요. 다 못 외우는 판례 양. 그래서
이 위헌과 불합치 권한쟁의는 인용 헌법 탄핵은 탄핵 심판 인용한 것 그런 것들을 이 바운더리에 포함시켜서 얘들을 암기하고 나머지 것들을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 고득점의 3원칙이라고는 했지만 모든 과목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조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헌법만 한번 가볍게 여기서 우리 핸드북과 직결되니까 얘가 말하자면 핸드북 1권인 거예요. 얘가 핸드북 2권에 포함된 바운더리입니다. 헌법 총론. 물론 이제 기본권 논의 문제 수가 가장 많습니다. 문제의 양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푸시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못 잡으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얘랑 얘에서는 변별력 없어요. 우리 경정 승진에만 경찰 간부 순경 시험에 없는 여기에만 있는 이거는 다 똑같아. 그 푸시는 분들 대비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 클로저 헌법 핸드북 2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더 많이 문제를 맞추실 겁니다. 자, 저 기본권론 잡아서 환하게 웃으시는 스마일맨이 우먼이 되시려면 이 편을 핸드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중에 이제 핸드북 몇 번 보기가 우리 마지막 그 표원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헌법이 대략 총론, 기본권론, 국가구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의 그 해당 그 바운더리는 조문 순서, 조문의 그 양으로 보면 여기가 훨씬 많죠. 문제는 여기에서 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헌재 결정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헌재 결정 잡는 거 이게 우리의 관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셨죠. 그 다음에 얘는 계륵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헌법 조문은 가급적 정확하게 많은 양의 헌법 조문 암기하는 게 키포인트고 부서법령은 기출된 거 위주로만 하시고 양을 줄이는 거 이 위주로 하시되 양 줄이요. 줄이는데 여러분 1, 2, 3편의 대표적인 부서법령 빅 한 20 정도 안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중요하고 기타라고 분류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잡아야 될 부서법령 중에 1번은 국회법입니다. 얘가 1번이고 헌법재판소법이 2번이에요. 얘가 3번이긴 하나 제가 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 그 판례도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 제가 유튜브에도 엄청 올려뒀지만 100점 받기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반어법인데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기에 투자하는 시간에 다른 거를 하셔서 한 두 문제를 더 저 한 문제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나머지 거를 더 맞추는 게 우리 신상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반드시 이제 3편 할 때 필수적으로 하실 거고 2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부서법령 중에 하나고 통비법 정도 그 다음에 올해도 나왔던 형사보상법 여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여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부서법령 중에 하나예요. 국적법. 그래서 제가 저 국적법 관련해서는 핸드북에다가 국적법 조문 전체가 너무 많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도표로도 제가 실어드렸어요. 국적법이 그 중요한 그 국적법을 그 위헌 판결 받고 그 불합치 판결 받고 바꾸게 만든 그 국적법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이 모든 부서법률을 어떻게 할 거냐? 요 위줄로 양을 확 줄일 겁니다. 자, 3편에 기타 부서법률 중에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관한 기출지문도 나중에 우리 핸드북에다가 실어드렸으니까 보실 거예요. 어쨌든 헌법 조문은 가능한 한 많이 정확하게 부서법률은 기출 위주로 적게 두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여기 써 있는 대로 보셨던 분들 혹시 계실 수 있겠는데요. 올해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 자,
이걸 샘플 우리 그 객관식 문제 풀 때 이렇게 PDF 파일이 나갈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샘플로 가져온 문제 중에서 얘를 가져온 이유가 자 참고로 옆에 핸드북 샘플 자료 한번 넘겨보실래요? 2편 기본권 쪽에 있는 총론에 나와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조문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헌재 결정과 기본 이론들을 일반적 법률 유보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과잉금지 원칙이 있는 4페이지 계속 넘겨보시라는 얘기예요. 5페이지 넘겨주시고 6페이지에다가 딱 펴놓으시면 됩니다. 6페이지. 물론 헌법 조문 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 같은 것도 두 문자 다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기강이 좆대서로 시작하는 아주 그 전체가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있어요. 국무회의 심의사항. 자, 어떤 사람들이 100점 맞지 말아매 그러면은 너무 암기 부담이 있고 효율이 없는 것들 애우기 싫어. 그런 파트가 있긴 하나 남들이 하기 싫은 거 하면 시험에 될 확률이 남들보다 고득점을 맞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누가 물어봤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빨리 돼요? 너 하기 귀찮은 거 암기 그 다음에 암기 중에서도 정말 짜증나고 하기 싫은 거 그 하기 싫은 걸 하면 빨리 합격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항상 답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얘를 왜 가져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됐거나 의심돼서 헌법재판소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서 아예 이 법률조문 전체가 합헌 근거가 없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헌 판결 안 하는 이유가 권력분립 원칙에 의해서 국회에서 제정한 입법을 헌재에서 자기들 판단대로 함부로 날려버리면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하고 입법권 존중 원칙에도 반한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법률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과잉금지 원칙 판단 잣대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보통은 여기는 다 이 입법 목적 정당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도 적합하다 해놓고 그러나 하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공사익 구별했을 때 침해되는 사익이 더 커 덜 침해적인 수단도 있는데 이걸 선택해서 해서 여기서 날려버리는데 목적의 정당성 자체에서 입법권 존중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너 그 법을 만든 목적부터 잘못됐어 라고 하는 얘만 따로 모아서 암기를 하면 풀리는 문제들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투자하는 게 하기 싫은 거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요 표 뭐 물론 이제 제 책을 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자, 이런 표를 혹시 이런 표나 자료를 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실제로 질문 받거든요. 질문 받는데 이제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뭐 제 이메일도 있고 잠시 뒤에 이제 마지막에 소개해 저한테 어떻게 강의 중이든 보통 때든 연락할 거냐 이메일도 있고 인스타 하시는 분은 DM도 다 받으립니다. 그리고 학원 정식 게시판을 통해서도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답변은 다 해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진 몰라도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혹시 올해 이 한 문제를 맞춰가지고 내가 헌법 고득점에 기여를 해서 승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적극적으로 암기하지 않는 이런 파트 이런 것들을 기본 강의 시간에 두 문자로 따드립니다. 두 문자만 기억나면 안 되니까 스토리까지 다 연결시켜서 해드리는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하나는 아니면 여기서는 하나인데 보통 때는 목적의 정당성 부인된다고 한 거에다가 한 거를 한 세 개 정도 넣고 이 문제에서는 지금 한 개를 이 목적 정당성 부인 안 되는 판례를 끼워 넣어서 고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목적 정당성 부인된 판례 중에서 어려운 판례만으로 구성한 건 아니에요. 이 보기 선지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 강의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거냐면 자 그러면
요 바로 문제에서 보셨듯이 하나씩 한번 보실게요. 얘가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혼인하고, 그 다음에 야당 후보, 이거는 나중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이 기억 비근 리을로 3번으로 나중에 보실 건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아까 동그라미 쳤던 거 이용해서 이 목적 정당성 없다고 우리 본책에 이렇게 그 핸드북 1에다가 실어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요 최근 이 결정까지 어떻게 암기할 거냐. 그래서 제가 샘플로 얘만 두 문자를 한번 따드리는 거를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 OT 그냥 그 커리큘럼만 소개하고 가기에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반가운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 두 문자 하나만 이런 식으로 따는구나. 그래서 실제 저런 문제가 또 나오거나 뭐 조금 돌려서 1, 2, 3, 4로 선지로 나와도 맞출 수 있겠. 그리고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어마어마한 시험 그 선지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는 따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이제 우선 어떤 건 그 한 글자만 땄을 때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두 문자를 다시 기억해내려고 그 머리를 또 한 번 더 쓰게 되면 그거는 이제 효용이 많이 떨어지니까. 자, 여러분 저기에서 제안은 요겁니다. 제안은 실제 제 친구 이름이에요. 근데 조금 친구를 팔아서 여러분들 암기에 좀 도움 좀 시키려고, 어차피 그놈은 이 강의 안 볼 거니까. 그 친구는 대단히 그 훌륭한 친구입니다. 공부할 때도 맨날 장난감 막 권총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국정원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한 세네 번 정도 떨어지더니 결국은 KBS에 입사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너무 특정했는데요, 이거. 대전 KBS에서 보시는 경감님, 이거 제가 아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제안은 이거에 반대의 좋은 친구인데요. 우리 암기하기 위해서 얘만 좀 한번 팔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친구 재하가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소감을 독후감으로 쓰고 싶은데 혼자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합니다. 제가 이거 하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야, 그건 좀 아닌데? 라고 말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블랙리스트로 찍혀가지고 그 엄격한 재산 등록 안 해도 되는데 재산 등록까지 당했던 사건을 줄거리로 잡았습니다. 자, 하나씩 전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이거는 지금 키워드만 돼 있죠. 그리고 옆에 험불이라는 건 헌법불합치의 아이콘이고요. 위헌은 위헌 판결의 아이콘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 핸드북 샘플 자료 뒤를 넘겨보시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들어간 본래 판례가 따로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면서 나중에 저걸로 암기를 하시면 이 전체가 좀 전에 보셨던 문제 같은 거는 나와달랍니다. 나와달라. 안 해온 사람은 아씨 목적의 정당성 안 나오면 아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암기하신 분들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만이 여러분들 얼굴이 아까 이렇게 되신다는 겁니다. 계속 피하고 약한 모습 보이면 출제위원들이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제하 동기는 여기에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간통죄 폐지됐고 혼빈간 폐지됐는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왜 혼인빈자 간음을 여기까지 가로를 제가 쳤는지. 실제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를 이걸로 바꿨어요.
간통죄는 목적의 정당성이 위반된 판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걸로 바꿨을 때 헷갈리게 내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친구 재하의 죄책을 간통죄로 한 게 아니고 더 나쁜 간음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혼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간음까지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독후감 찾아보실래요? 독후감. 첫 번째, 국가 모독죄의 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사하셨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경찰서에서 피고인 옆에 변호인한테 뒤에 가서 앉아, 너 내 거 보지 마 하면서 뒤에 가서 앉아 후방 착성행위입니다. 이 후방 착성행위의 후. 그리고 모든 두 문자가 음이 다 맞으면 좋지. 안 좋으니까 가끔씩은 머릿속으로 그래, 요 정도는 애교로 내가 받아줄게. 수갑을 찬 채의 갑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내용을 알고 얘를 보면 저게 머리에 확 박혀요. 그래서 제가 실수할 수 있는 거 간통이랑 요 아닌데 요거를 강조 이제 나중에 드린 이유를 또 아실 겁니다. 자, 아닌데 가기 전에 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기 전에 긴급 협의할 때 긴급 협의 중에 협의는 예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긴급은 유신 긴급 조치입니다. 아닌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키읔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입니다. 국공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에게 노조 설립 불허한 건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입법 형성권의 한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아닌 대학교원. 두 문자를 안 따면 안 땄지 대충 따면 나중에 틀려요. 오히려 두 문자에 덫에 걸려서 더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 거의 다 했죠. 긴급 협의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블랙리스트와 재산 등록은 최근 겁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블랙리스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여기서 일단 생략하고. 자, 이게 원래 재산 등록 안 하도록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혼인한 여성, 이 판사거든요. 이 혼인한 여성 여전히 재산 등록하게 만들었어. 목적 정당성조차 없어서. 자, 그리고 이런 블랙리스트 판례부터 원래는 목적의 정당성 없다고 했어도 얘들을 다 판단해줬거든요. 지금은 추론인데 쓰기 싫은가 봐요. 이제 결정 요지를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서 나머지 요건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신 걸로 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식은 죽 먹기 문제가 돼버렸어요. 아, 거꾸로 갔네요. 자, 이거 하나로 얘는 끝났습니다. 올 시험 볼 때 제 이 OT를 보고 들어가셨으면 만약에 한 문제 차이로 헌법 하나 때문에 내가 승진해서 탈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억울하시겠죠? 억울하실 거 없습니다. 올해라도 저를 만나셨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니은은 이 목적 정당성 없는 판례 바운더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샘플 문제랑 우리 샘플 견본을 예로 뽑아온 이유가 어떤 건 판례 사실관계, 어떤 건 단순한 구조, 그다음에 암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게 대비 이게 남이 하기 싫은 걸 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는 책에서도 그게 써 있어요. 상처받고 그 비난받을 그 확률은 크지만 그래도 도전한다는 겁니다. 아주 그 1%의 그 가능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책 제목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이 올해 경정 시험에 이렇게 난 걸 아까 그 기출을 핸드북에 어떻게 갖다 그 뜯어 붙였냐고요.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아까는 기억 니은 박스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부인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O지문. 만약에 이거를 제가 바꾸고 싶었으면 부인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아니다. 그러면 X지문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 핸드북으로 저랑 같이 마지막까지 하시면 24년 1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했어요. 문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드릴 건데 제가 헌법 조문, 특히 암기 안 되고 어려운 조문하고 친해지라고 했던 이유. 이분이 이제 저랑은 이 책, 제 책팔이 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저도 읽고 다시 한번 다산 정약용의 뭐 깊은 뜻 중에 일부를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그 문구입니다. 높이 오르고 싶다면 24년 1월 셋째 주에 합격하고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다면 일상의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씩 올라가라. 이게 수학이 알려주는 수신의 공부라고 다산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클로저 이상용하고 함께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 100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0번입니다. 속으로 지랄하네. 이런 분들 그 화장실에서도 보시고 밥 먹다가도 보시고 혹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다가도 보시고 커피숍에서도 보시고 수업 듣고 복습할 때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동안 1000번 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세 권을 세 번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서 때도 기본 강의 때도 핸드북, 문 풀 때도 문제 풀고 핸드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 때도 정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제가 작년에 고시부터 9급까지 합격해서 인사온 그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을 끝내드릴 클로저 이상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본 강의에서 진짜 맛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